자, 요 메시지를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다안 뿌렸지만 일단 요걸 여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에는 이렇게 그거랑 상관은 없어요. 여기 동그라미에서 메시지 카운트가 나오도록 만들 거고요. 여기 새로운 메시지의 개수가 여기다 적히도록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동그라미가 되고 숫자가 커지면 이제 둥그스러만 이런 게 됩니다. 이렇게 베이드로 가지고 이걸 이제 배지라고 얘기를 해요. 배지. 부트스트랩에서는 이런 걸 배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배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안에다가 카운트를 셀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메시지가 0이면 이걸 표시 안할 수도 있어요. 메시지가 0이다 그럼 표시를 안 하는 걸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 0이라도 처리할 그 메시지를 하는 걸로 쓸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는 보시면 이렇게 0이라도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만들어 쓰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이제 그냥 0이라도 그냥 쓰는 걸로 만들어 놓죠. 만들어 놓으시고, 얘는 이제 그 이렇게 일정 시간마다 가서 이제 그 DB에서 처리를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끼워넣기를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데이터 자꾸 바뀌어요. 아시겠죠? 카운트 메시지가 오면 그 메시지 온 것대로 카운트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보시면요. 먼저 저희가 그 URL을 한개 잡아야 되는데, 전체 데이터는 바뀌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갤러리로 가 있더라 그래도, 갤러리는 안 만들었네요. 일반 게시판에 해당되는 거가 있더라 그래도, 요게 이제 시간이 되면 여기에 그 메시지가 오면 여기 메시지의 카운트가 계속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보이시면서 처리가 되도록 만들려면, 이 전체는 바뀌잖아요. 요거 그대로 있으면서 요것만 바뀌어요. 요것만. URL도 안 바뀌어요. URL도 그냥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URL은 그냥 border2.2인데 여기만 바뀌어요. 요런 걸 아작스라고 얘기하죠. 아작스. 서버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동기식은 여기 URL 쳤을 때 데이터가 뿌려질 때 같이 데이터가 변하는 게 동기식이고요. 지금처럼 여기 조그만 거를 이제 변경시키기 위해서 전체를 바꾸진 않아요. 아시겠죠? 바꾸지 않도록 만드는 걸 아작스라고 그래요. 일부만 바뀌면서 URL이 바뀌지 않는다. URL이 바뀌지 않으면서 데이터가 바뀐다. 이걸 이제 아작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시겠죠? 저희가 아작스를 쓸 건데, 지금 이제 저희가 아작스 중에서 로드는 한번 해보겠어요. 로드 해서 이제 그키업 시켰을 때 사용되는 로드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아도 일정 시간이 되면 계속 불러오게 만드는 것을 쓸 거예요. 써서 지금 메시지 여기 메시지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죠? 없는데, 여기에 데코레이터 부분이니까 데코레이터 부분에 가보겠습니다. 자, 데코레이터, 디폴트 데코레이터 .jsp 여기서 이제 메시지 여기 있죠? 메시지 링크 오른쪽으로 여기 앵커 태그 안에다 집어넣을까요? 오른쪽으로 저 이제 써서 사용할 건데요. 사용해서 쓸 건데요. 그 W3 스쿨스 부트스트랩 가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카테고리 중에서 그 배치스 슬래시 레벨스가 있어요. 라벨스 배치스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지금 여기 배치스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색상 바꾸는 건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스판 태그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이 태그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스판 태그로 집어넣어라. 여기 스판 태그를 복사 하시고, 저희가 이제 여기 메시지 오른쪽에다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보세요. 요 데이터를 바꾸는 거죠. 요거리를 데이터를 바꾸는데, 요 스판 태그에 대한 것을 쉽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디를 한개 붙여둔다. 아이디 이꼬로 쓰시고요. 상단에 찍으시고요. 여기가 이제 메시지 카운트, 새로운 메시지 카운트다. CNT다. 카운트, count, 카운트입니다. 이렇게 한개 붙여두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자꾸 바꿔치기를 할 거예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 메시지라고 이렇게 붙이고요. 앵커 태그가 있는데, 이 앵커 태그, A 태그에서 앵커 태그가 있는데, 이 앵커 태그 안에다가 이제 메시지라는 거를 주시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스판 태그라는 게더 두시는 거예요. 뭐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스판 태그라는 게 써주셔서, 스판 태그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자, 앵커 태그 안에 메시지라는 걸 두고요. 메시지를 클릭하면 메시지로 가는데, 메시지 리스트로 가는 거죠. 가는데, 요게 이제 여기에 있는 데다가 이제 10 이렇게 써놨어요. 원래 10이라고 쓰지 않고 이제 요거는 그 무엇인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제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메시지 카운트를 세 가지고 와서 집어넣는 걸로 할 거예요. 자, 어쨌든 10이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보이냐 이런 거죠.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세로 고침을 하시는 거예요. 세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이제 10이라고 나오는 거죠. 뭐 회색이네. 회색이에요. 아시겠죠? 빨간색이면 눈에 확 띄겠죠? 되시겠죠? 빨간색이면 눈에 확띌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색깔 변경할 때는 스타일 가지고 변경하시면 됩니다. 스타일 써보겠습니다. 스타일. 스타일 쓰셔가지고요. 이제 그 컬러 쓰겠어요. 컬러. 컬러 쓰시고요. 레드. 이렇게 쓰고요. 이게 안 먹으면 백그라운드입니다. 지금 저는 컬러로 썼는데, 컬러 썼습니다. 새로 고침할게요. 컬러니까 여기 글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글자 아니고 배경을 놨더니, 백그라운드네, 백그라운드. 되시겠죠?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컬러 지우시고, 백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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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그라운드가 레드. 되시고요.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새로 치, 그 이런 예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제가 원하는 거 요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색상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텍스트만 바꾸면 되죠. 정보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정보를 바꾸는데 URL이랑 동일해요. URL이랑 동일한데 아작스를 통해서 갔다 올 거예요. 되시겠죠? 갔다 오도록 만들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배지는 잘 나오고 있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제 바꿔치기를 하면 되죠. 10 아니고 뭐그 DB에 있는 거를 바꿔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그 이쪽에 도큐멘트, 여기 지금 자바스크립트 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스크립트에 도큐멘트 레디라고 써 있죠. 이거 달러 가려열고 펑션 쓴 거하고 동일하세요. 이게 이런 형식도 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에다 치세요. 치시고요. 자, 펑션 한개 맞을게요. 펑션 쓰시고요. 예, 여기다 펑션 이름을 쓸게요. get new message. new message count. 가려고 하고 쓰시고요. 주가려고 엔터 치세요. 되겠죠? 여기다가 아작스를 통해서 데이터 가져온 거. 아작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처리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실행되자마자 얘가 실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get new message count 가로열고 닫고 이렇게 호출하면 실행이 됩니다. 여기가 실행을 하면서 메시지가 이렇게 써 있죠? 여기 가서 이제 처리되는 걸로 실행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할수 있도록. 그 요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위해서 여기다 알러트 한개 찍으시면 되죠. 알러트 찍으시고요. 예, 여기 메시지 카운트 새로운 메시지 가져오는 프로그램 작성을 여기다 해야 됩니다. 세미콜론 찍을게요. 찍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아무 데서나 상관없습니다. 저 일반 게시판인데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메시지 가져온 프로그램을 여기다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실행하면서 바로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여기 레디 쪽으로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로딩이 되면 여기를 실행하게 되죠. 실행하는데 바로 이쪽으로 호출했어요. 호출하면서 이걸 실행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고 이거는 건너뛰어서 이제 여기 끝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돌아와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펑션이라고 쓰면 요거는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호출을 당해야 실행하는 거예요. 호출 해야 실행하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밑에 있는 함수를 get message count를 호출해서 이거죠. get count 여기서를 호출해서 실행하고 돌아온다요. 돌아온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이제 여기 함수는 요건 바로 실행되지 않아요. 바로 실행이 안 되고 호출 당해야 실행이 된다. 이게 이제 함수라는 거죠. 호출을 안 해주면 실행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냥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는 걸 만들었어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요거 들어가서 실행되는 거 아니니까 주소처리 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아작스를 이용해서 하는데, 아작스를 할수 있는 URL이 있어야지. URL. 얘는 URL이 꼭 필요해요. URL이 필요하다. URL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메뉴는 없어. 메뉴가 나오면 안 되니까 메뉴 부분 없어야 돼요. 메뉴 부분은 없어야 되고 URL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URL이란 게 써야 되죠. URL은 뭐 슬래시 아작스로 쓰겠으니까 아작스 쓰시고요. 아작스 밑에 뭐 저희가 new message get count new message count count jump to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유월에 함께 정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 서버에 갔다 오는데 URL이 없으면 서버에 갔다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호출을 해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정합니다. 되시겠죠? 저희가 아자스 컨트롤러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만들었다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작스 컨트롤러 지금 아작스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작스 컨트롤러를 본다. 아작스 컨트롤러 아작스 컨트롤러 더블 클릭해서 열어본다. 봤죠? 아작스 컨트롤러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컨트롤러 사용하고요. 슬래시 아작스 쓰면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KH에서 ID 체크 점 이렇게 해서 썼는데 여기 한 개 더 만들어야 되죠. 이제 이거 복사부터 이렇게 합니다. 네, URL이 뭐라고요? URL. URL이 ID 체크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이제 URL 해당되는 거는 디폴트 decorate.jsp 너무 많은 것들은 좀 닫을게요. 보드 컨트롤러 이런 거 DAO 닫고 뭐 지금 닫겠습니다. 그 디폴트 decorate.jsp 보시면 이제 저희가 아작스 요거 아작스는 말고요.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겁니다. 슬래시 new 슬래시 메시지 count.2 라고 써야 한다. 복사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한다. 이렇게 이렇게 되시겠죠? 되셨나요? 써야 하고요. 이거 한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처리 머리를 뭘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메시지 아시겠죠? 메시지의 개수, 개수, 개수를 가져오는 가져오는 처리 중, 처리 중 이렇게 해서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처리 중. 처리 중인데 여기에 가져와서 이제 여기 리퀘스트에 담아서 쓸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리퀘스트에 담으셔도 되는데 아작스 처리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 디스패치 서비스에서 할 때 뭔가 다른 걸 처리해 주 데이터만 넘기게 되면 다른 걸 처리해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에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JSP를 따로 만들어서 쓸 필요는 꼭 JSP를 만들어서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리스폰스를 이용하시면 리스폰스를 이용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보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요. 자, 원래 이제 리스폰스로 바로 출력도 할 수 있는데 굳이 JSP로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아작스 밑에 저희는 이제 그 new message, new message, message count, count, count 이렇게 쓰시면 JSP 만들어야 되죠. JSP 만들어서 사용하시고요. 여기다가 담는 거는 이제 저희가 카운트를 담아야 되죠. CNT를 담아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서비스에서 ID 체크 서비스 말고 서비스를 한 개 더 만들어야 되죠. 뭘 만들어야 할까요? 예, 뭘 만들어야 되죠? 여기 new. 예, 그 멤버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멤버? 아닌데 메시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메시지 new 메시지 카운트. 야, 메시지가 두 번 들어가네. 메시지 뉴 메시지 카운트 서비스 이거 메시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작스 컨트롤러 만들 때 이제 아작스 컨트롤러도 그 이게 아작스 컨트롤러는 사실은 많이 쓰는 건 아니라서 그냥 CRUD 쓸 때 아작스를 많이 쓰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개발할 때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전부 다 만들어서 하시다가 더 필요하면 이제 만든 거 아작스 컨트롤러를 다른 걸 더 만들어 사용하든지 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메시지니까 메시지에다가 전부 다 때려놓자 이런 얘기예요. 메시지 여기 있네요. 메시지 서비스 여기 있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 이제 클래스를 만드시는데 클래스 만듭니다. 만드시는데 앞에다 메시지라고 붙이죠. 메시지 뉴 쓰시고요. 메시지가 두 번 들어가요. 메시지 카운트 서비스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길어지거나 말거나 아시겠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너는 길어져라 나는 그냥 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미 전달만 되면 돼요. 메시지에 해당되는 건데 new 메시지 카운트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add에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이제 선택해서 OK 눌러서 집어넣는다. finish 누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죠. 네. 그 메시지 DAO에서 처리해야 되니까 메시지 DAO는 현재 있습니다. private 쓰시고요. 메시지 DAO, DAO.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쓰시고요. DAO.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그러면서 써주시고요. 셋업 만듭니다. public void set DAO, DAO 써주시고 가려고 가려놨고 그 중괄호 있고 중괄호 사이에다가 요거 선언된 변수일이랑 똑같은 것을 파라미터로 받는다. 받아주시고요. this equal this 점점 DAO equal DAO equal 그냥 DAO 세미콜론 만들었죠? 되시겠죠? 예. 이때 넘어오는 건 뭐가 넘어올까요? 넘어오는 거? ID가 넘어옵니다. ID. 됐죠? ID이고 새로운 메시지예요. 아시겠죠? 새로운 메시지는 accept date가 null이다. 이게 정해져 있고요. ID가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ID가 넘어와요. 아시겠죠? string이면 되죠? string. 쓰시고요. ID가 넘어옵니다. 예, obj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마우스가 되다 치고 캐스팅합니다. add cast string. 되시겠죠? 네. 써주시고요. 저기 new 메시지니까 get new message count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어디에? DAU에다가 씁니다.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을.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DAU 점 쓰시고요. DAU 점 쓰시고 get new message, get new message count 가로열 걸어놨고 쓰시고요. 여기다가 ID를 넣어주는 거죠. ID 넣어줍니다. 현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마우스가 되시면 create 만들어라 나오시겠죠? 만들어라 되셨나요? 예, 클릭 쓰시고요. 이 오브젝트는 넘어가는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는데 오브젝트는 인티자 롱타입 카운트니까 이제 개수가 되겠네요. 롱타입으로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롱타입으로 받아서 넘기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롱타입의 변수를 한개 쓰는 거죠. 롱타입의 뭐 cnt 카운트 이렇게 쓰시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0 또는 null 써주시면 되겠고요. 카운트가 0입니다. 롱타입이니까 l자 붙여주면 되죠. l 붙여주시고요. 그다음에 cnt를 리턴하는 걸로 하시면 되죠. cnt 카운트를 로틴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예, 데이터 개수 가져오는 get total로 이런 거랑 동일하세요. 지금 이제 지금 저희가 리스트 했고요. 그다음에 get total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total로가 long type이죠.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1, 2, 3, 4, 6, 7에서 그 count return count 하는 리턴 바로 전까지 복사합니다. 복사 해주시고요. 여기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복붙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죠? 맨 끝에 롱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내비두시고요. 트라이부터 이쪽에 리턴 전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되시겠죠? 수정합니다. 1번, 2번 get connection으로 끝내고요. SQL은 뭐죠? 카운트에서 개수해 가져오는 거 맞아요. 메시지에서 개수해 가져오는 거 맞아요. 근데 외워 문장이 틀려요. 외워 문장이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줄인 게 아닙니다. 외워 문장은 아이디가 같아야 돼요. 아이디 이꼬르 그 아이디가 같아야 되는데 아이디가 무슨 아이디하고 같아야 되냐면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받은 사람 아시겠죠? 그러면 억셉터 아이디입니다. 억셉터 아이디입니다. 아이디하고 지금 내 아이디와 같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and 이것만 같으면 안 되고 새로운 거니까 accept date and 쓰시고요. accept date가 null이어야 돼요. null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null은 accept date SQL 오라클에서는 이제 null이다라고 할 때에 그 이렇게 accept date equal null 이렇게 쓰지 않아요. null이다 할 때는 이런 것도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프로젝트 하시다 보면 다 배우셔야 돼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오라클 널인지 써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is널이라는 게 있어요. is널 이렇게 해서 is널 이렇게 쓸 때, is_null, is_null 이렇게 써요. 조건에 쓸 때. 그냥 저희가 그 is 한칸 띄고 널입니다. is_null 해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쓴다고요. 사용을 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equal 이렇게 쓰지 않고요. is 쓰시고 null 이렇게 쓰시래요. accept is null 해가지고 그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 한개 날려보면 되죠.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count 쓰시고요. 가로 열고 별표 from message where 문자 주시고요. where id가 테스트인 사람 테스트 그리고 and 쓰시고요. 그 다음에 accept date is null 세미콜론 이렇게 써서 실행을 해보시면 아이디가 없습니다. 아이디가 없고 accept 아이디가 테스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카운트가 1이 나와요. 1 계산돼서 나오죠. 근데 얘를 equal이라고 해서 이걸 그냥 equal로 이렇게 쓰시면 null인 여기 데이터가 null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거 지금 검색해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0개가 나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equal 쓰시면 안 되고 이때는 is null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is null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is null을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1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직 읽지 않은 데이터 한 개가 있다. 메시지 한 개가 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is_null 쓰시고요. 이제 psm 쓰고 한 개만 넘어왔죠? id만 1번은 스트링인데 id가 넘은 거예요. id 넘어왔었고요. 이제 요거 if 문장 없죠? 없으시고요. psm 실행하면 result이 나오죠? 그리고 null이 아니고 이렇게 쓰는데 이때 total row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cnt를 구하는 거죠. cnt count 구하시고 get long type이고요. 첫 번째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는 거 맞고요. 되시겠죠? 맞고요. 여기 메소드 뒤에 throws 안 시키고 있어서 throws 시켜야 되는데 거기 throws exception 안 쓰고 있어서 캐치 throw 시키는 게 문제가 됐으니까 됐죠? 전체 데이터가 있잖아요. 새로운 메시지 개수입니다. 자,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 개수 수를 가져오는 중 우리가 메시지 났습니다. 쓰는 거죠? 답교류 되셨나요? SQL 문장이 요거예요. 요거를 잘 만드셔야 돼요. 1-1 이런 건 없죠? 그냥 이제 3입니다. 3 1, 2 get connection 가져오고요. 3번 SQL 문장 잘 만들어 주시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이제 DB 처리를 하는 것으로 만듭니다. 이제 서비스 완성할 수 있겠죠? 서비스 갑니다. 서비스 이렇게 해서 갑니다. 아이디를 여기다 오브젝트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이제 실행하는 걸로 만듭니다. 이제 컨트롤러 완성할 수 있겠죠? 컨트롤러 갑니다. 컨트롤러 아이고 컨트롤러 가시고요. 컨트롤러 왔습니다. 아시겠죠? 아이디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이디를 어디서 꺼내죠? 이거죠. 아이디 어디서 꺼내죠? 지금 서비스부터 등록을 해야 되죠? 서비스 등록을 합니다. 서비스 이거 복사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네. 여기 아이디 체크가 아니라 뉴 메시지죠? 뉴 메시지. 뉴 메시지. 뉴 메시지 서비스. 뉴 메시지 이런 메시지 카운트 서비스. 서비스가 좀 길어졌어요. 컨트롤 스페이스 바. 여기 앞에가 똑같은 게 있다고 지금. 이거 지우고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바. 이런 밑에 오류가 났다고. 주석. 예, 컨트롤 스페이스 바. 안 나와요. 멤버가 아니라 메시지네요. 메시지. 괜히 복사붙여놓기 했다가. 예. 자, 컨트롤 스페이스 바. 됐죠?
모자라도 쓰고 소문자 메시지, 가운 메시지, 뉴 메시지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그다음 요거 고치는 거죠. 세 쓰시고요. 메시지, 뉴 메시지, 카운트 서비스를 집어넣는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동일한 것을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파라미터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 변수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넣어주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변수 이름이 두 배, 세 배로 길어졌으니까 세배 어려운 거죠. 변수 이름이 세배 길어졌으니까 세배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오, new message count. 쓸때 서비스를 넣어주는 거죠. 서비스는 이제 이렇게 new message, new message count를 써주시고요. ID는 어디서 구해봐요? 세션에서. 아시겠죠? 세션에서 구한다. 세션. 리퀘스트 쓰시고요. 리퀘스트 씁니다. 이렇게 지우시고요. 자, get session, session 하시면 get session이 나옵니다. session. 나온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점 다음에 get attribute 하셔가지고 로그인 정보를 꺼냅니다. 로그인 정보를 꺼내요. 롱이 아니라 로그인입니다. 로그인 정보를 좀 꺼내주세요. 꺼내서 얘를 캐스팅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꺼낸 것을 가지고 캐스팅을 합니다. 여기 가로 열고, 여기 가로 닫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가로 열고 닫고 한 것에서 지금 이제 캐스팅을 이렇게 캐스팅을 좀 해주셔야 돼요. 뭘로 꺼시냐면, 로그인 부여로 캐스팅 좀 해주세요. 하시고 나서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돼 있는 그 뒤에 점 쓰신 다음에 get id. 예, 됐죠? 쓴다. 그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메시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었습니까? 예, 됐죠? 요거 지금 컨트롤러 등록이 돼 있는데 서비스가 지금 등록이 안돼 있어요. 서비스. 디스패처 서블릿 갑니다. 이거 다 했으면은, 코딩이 다 했으면 디스패처 서블릿 항상 들려야 돼요. 아작스입니다. 아작스. 그래서 메시지인데, 메시지 중에서 지금 이제 컨트롤러로 한개 만들었는데, 메시지 중에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한개 생성을 합니다.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일까요? 메시지, new, 메시지 카운트 서비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른다. 됐죠? 생성을 합니다. 생성했어요. 그래서 생성을 하신 다음에 소문자 M자로 붙여준다. 자, 여기다가 set DAU 한다. 컨트롤 스페이스 쉽게 누르시고요. set DAU, set DAU 한다. DAU를 집어넣어줘라. 조립을 했죠?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DAU로 조립을 했습니다. 자, 컨트롤러에 이제 마지막에 집어넣는 게 남아 있죠. 지금 이렇게 set message is 서비스가 아니라 set new 안 나오네요. 메시지 컨트롤러에 set message 이 서비스. 아, 이게 컨트롤러에다가 이거 안 집어넣었네요. 제가 이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이제 아작스 부분인가요? 컨트롤러는 아작스 컨트롤러죠. 지우시고, 예, 아작스 컨트롤러 여기다가 합니다. 여기다가 아작스 컨트롤러 점 쓰시면 send 메시지 new 메시지 서비스를 이렇게 집어넣어라.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정리하기가 좀 되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잘 뭉쳐서 이제 같은 것끼리 잘 뭉쳐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해라.